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빈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0년 5월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자치구의 간부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5개 업체가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어제 완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수색 작업이 기상 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이렇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 뒤집힌 배 바닥만 남아있습니다. 고속단정이 투입됐지만 불빛으로 주변만 확인할 뿐 높은 파도에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7.9톤 어선 근용호 주변에서는 밤사이 수색이 시도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사고 해상에 초속 14에서 16m의 강풍과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선명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단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구조대원이 전복 선박에 접근하는 자체가 지금 매우 어렵고요. 해경은 근용호의 선장 57살 진모 씨 등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등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과 대구, 완도 등에 흩어져 있는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전복 추정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근용호는 지난 27일 오전 완도항을 출발해 인근에서 조업하다 이틀째인 어제 오후 1시 26분쯤 VTS 신호가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생존자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가운데 해경은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선내 수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38년 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에 대해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공식 보고서도 만들어집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여야 갈등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은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안매장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뭐 길진 않지만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최장 3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지난 점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동행명령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에 한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 강제 조사권이 약화되고 실무위원회가 빠지는 등 진상조사위의 한계가 분명해 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진 조사위가 생기는 만큼 전두환 정권 당시 5.18 자료 왜곡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장 나아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 속에 그 조사와 함께 이제 어떤 자료들이 사라졌는가.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4명, 그리고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령 재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로 정해져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은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의 통과를 환영하는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특별법 통과에 협조해준 여야 정치권과 위대한 광주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고 이영섭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두툼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기가 유입되면서 조금 춥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가 4도로 출발하면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6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영하 3도로 추위 이어지다가 낮부터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바람도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우리 지역 좀 많은 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륙과 해안 곳곳에 바람이 불면서 대기 확산은 원활한데요.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우리 지역 대기 건조함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9도, 장성 4.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4도, 장성과 담양 화순 5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목포가 5도, 강진 장흥 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보성 6도, 구례 5도, 광양과 여수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 시위운동, 바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인데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지만 그동안 그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어제 대구 2.2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을 격에 맞게 치르라고 보훈처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대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무너뜨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뿌리 깊다고 말했습니다.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도 면면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독립운동을 오찬장에서 언급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이 막대한데도 특정 학교 위주로 기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 기념일에 격에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의 책임인 인사들이 이 국가기념일 행사에 격에 맞게 치러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2.28 민주운동이 오늘날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된 데는 광주의 역할이 컸다고도 말했습니다. 달구벌과 빛고울의 연대와 협력 덕분이라는 겁니다.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장 올해 11월 3일에 치러질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위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광주와 대구가 함께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학생 운동을 국가가 공식 기념하는 시대지만 일선 학교는 반대로 학생이면 가만히 있으라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나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는 학칙에 대해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마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학생들. 교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라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부모도 정치 교육의 현장이라며 집회 참석에 함께합니다. 이런 거에 관심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당연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지만 따지고 보면 학생들은 학칙 위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선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금지는 물론이고 학칙상 퇴학 사유로 명시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사견을 떠나 불이익을 우려해 학생들을 말려왔습니다.
말라고 했었어요. 학교에서요? 그냥 가지 말라 했었어요. 심지어 투표권을 가진 성인 대학생에게도 이런 학칙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설립한 이 도립대학의 경우 학내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포괄적인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참여는 물론 정당 가입도 금지라니 학생들도 웃습니다. 너무 유치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한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건 거의 유신 시대 때 전제처럼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죠. 교육청과 해당 학교도 유례를 찾지 못하는 관행적 문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2002년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정치에 학생이 동원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 논리지만 사실 교사들도 공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내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보는 정치적 견해차가 있다 보니 괜히 나서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공론화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허용해줄 거냐 또 어디까지 그것을 받아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좀 합의해 나가는. 2월의 마지막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2.28 국가기념행사를 지켜본 학생들. 3월 새 학기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유신시대의 학칙이 살아있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진료소가 고려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네, 전성현 고려인 동행위원회 의료단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네, 그동안 캄보디아나 네팔처럼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진료소가 들어섰는데 이번에 광주 고려인 마을에 들어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 그동안에 해외 봉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갈 필요가 있나 국내에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라고 말합니다. 네네. 사실 해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고 국내는 상대적입니다. 네. 광주에 약 3천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독립투사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으로 그들에게 광주의 성질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인 광주 진료소를 추진하였고 오늘 3.1절 99주년을 맞이해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고려인들이 이런 지원을 받게 되는 게 그만큼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상황이 네. 어떤가요? 사실 그 고려인들이 그 한국으로 온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 다문화 가정이랄지 뭐 북한 이탈 주민이랄지 네. 또 외국인 노동자랄지 여러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에 비해서 네. 그 고려인 동포 사세는 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비용 절감 차원으로 4인 가족 정도가 약 그 10만 원 정도의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돈을 납부하지 못하고 네. 있다가 병이 점점 커져서 그 네.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그 의료 사각지대인데요. 네. 광주 진료소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광주 진료소는 이번에 그 광주 지역에 뜨지는 의료인들이 약 22명 정도 13개과가 모였습니다.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일단 매주 한 차례 정도 화요일 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진료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제 운영해 보다가 참여 수가 많으면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진료를 네네.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가 아프거나 뭐 골절을 당했거나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13개과가 주로 의료 파트인데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비롯하여 네. 이제 정형외과, 흉부외과, 또 비뇨기과, 안과, 뭐 산부인과까지 이비인후과 이렇게 다양한 과들이 준비되어 있고 아직 치과하고 산방은 참여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예. 네. 혹시 그 보고 계신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의사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참여를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고려인 마을 광주 진료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는 사실 그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 고려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즈베크에도 있고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연해주에 있는 블라드보스토크 그 언덕이 다 많이 모여 살고 계신데 이 지금 고려인 마을의 강주 진료소가
본부가 돼서 네. 거기 우즈벡이랄지 카자흐랄지 이런 지역의 원격 진료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고려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활동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한 자치구 4급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동료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4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시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감사실에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심공원 산책로에서 소형견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키우던 대형견을 소홀하게 관리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세퍼트견주 70살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형견들이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만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소형견 3마리가 물려 죽은 피해에 대해서는 개 주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부시장실과 인사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부시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최근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 등 두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영광군의 한 마을회관에서 85살 김모 할머니 등 할머니 두 명이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소량을 마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을 이장이 주민에게 주려고 음료수로 착각해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자고 제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섬의 날을 제정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2조 2항이 국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제정 6개월 뒤인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적인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은 내년에 치러집니다. 올해는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섬의 날을 기념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섬의 날이 제정되는 것이 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섬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섬 정책과 예산 지원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땅이었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재산으로서 환경 그리고 어족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섬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국책 섬 정책 연구원과 성과 갯벌 바다를 주제로 하는 박물관 유치에도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5개 업체가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 대상으로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5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참가 업체들로부터 4월 말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전이 에너지 기술 연구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에 3년 동안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클러스터로 호남권에서는 전남대 클러스터가 선정됐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전력산업 분야의 기초 연구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 위원들이 팩트에 충실한 보도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지역 현안과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걸맞는 팩트 중심의 보도 제작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10%를 감점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의원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보름달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 관측회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 열립니다. 달과 겨울철 별자리를 관찰하고 설명도 듣는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달이 보이지 않는 낮에는 망원경, 우주 왕복선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열릴 예정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앞두고 광주시가 장애인 스케이트 5대를 서울시에 기증했습니다. 장애인 스케이트는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자체 개발한 특허품인데요. 현재 장애인 스케이트 체험교실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선수단과 구단, 팬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타이거즈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인데요. 챔피언스필드를 출입할 수 있는 AD카드와 구단, 의류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시아 문화전당대 공간을 돌아보고 꽃과 나무 등 다양한 조경 요소를 살펴보는 ACC 봄날 투어가 3일부터 시작됩니다. 투어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방문객들은 투어 중 만나는 금목서 모양의 방향제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